대승기신은 이제 들어가려면 좀 머리가 아프죠. 지난 시간에 한거 기억하세요? 예,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오늘은 제가 원효스님의 2장, 전라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돼. 2장의. 2장의.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나오는 거. 2장의. 그 두 가지 업장에 대한 설명 이 페이지에 있죠. 그거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뽑아. 원효스님 그 최강권이에요. 2장의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핵심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두 가지 업장. 두 가지 업장에 대한 설명인데 두 가지 업장에 대한 설명 중에 제일 핵심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게 이번 대승기신론의 주제예요. 오늘 다루려는. 그래서 원효스님 이야기랑 함께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효스님만 해도 언제 뿐입니까? 그 옛날 분 글을 지금 옆에 이 동시대 사는 분이 썼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할게요. 자, 우리 한마음. 사실 한마음이에요. 자, 우리 이 참나를 한마음이라고 하죠. 일단은 참나가 한마음인데 그거는 참나가 본체이고 참나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의 그런 진리의 형상들, 진리의 형상들을 품고 있어서 여기가 제일 근원인 거지. 사실은 이 한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우리 마음, 그냥 중생심이죠. 중생의 모든 마음 전체가 사실은 한마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한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심이 그대로 하느님 마음, 한마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한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한마음의 작용으로 에고가 생기다 보니까 에고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얘가 이제 예전 사또 하면 이방 같은 존재지. 이방이 좀 이상하게 술을 쓰죠. 사또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방이 자꾸 뇌물을 먹고 술을 써요. 그러니까 임금이면 신하, 보통 애고를 신하로 봅니다. 조선시대 남명 조식 선생의 글에 보면 참나는 임금, 그리고 이 총재, 즉 신하, 가장 그 힘 있는 신하를 애고라고 봐요. 이 애고가 보세요. 이 애고가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여러분 중생심으로 완전히 이 우주가 타락해 보입니다. 근데 이 애고가 적절하게 양쪽을 다 보면 한마음도 본체와 한마음 안에 있는 본체 텅빔이죠. 공성과 한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 육바라밀의 형상들을 잘 알면서 애고의 현실의 문제, 이 세계를 대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요. 이 애고는 이 아주 중도를 걷는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중도예요. 중도를 걸을 수도 있는데 이 애고가 이쪽에 쏠려버리면은 이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두워질 때 이 애고가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냐? 제가 늘 무지와 아집 그러죠. 자, 이 펜 잘 안 보이시죠? 무지와 아집. 이 두 가지가 망쳐놔요. 무지가 진리를 이해하는 걸 막아버려요. 아집이 진리를 표현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는 것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망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한마음 본체의 작용에서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술을 써도요. 잘못된 술을 쓴다고 하는 것도 한마음 작용 안에서 쓰고 있고요. 그 술을 쓴 것에 대해서도 한마음이 정확하게 인과를 집행해서 여러분한테 딱 책임을 물립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음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어길 수는 있어도 법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죠. 지금 오늘 차 타고 가시다 법을 마음껏 어겨보세요. 와, 나는 뭐 법이 뭔 필요가 있어? 난 이렇게 자유로운데 하면서 역주행도 하시고 막 해보세요. 이제 딱 날아오죠, 과태료가. 과태료 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죠. 한마음의 작용 안에서 우리 중생심은 돌아갑니다. 이거를 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 중생심이 그대로 한마음이니까 내가 몰라 하고 현상계에 대해서 에고 입장에서 몰라라고 선언하면서
현상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순간 여러분 한마음의 본체와 합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마음 본체 안에서 고요하면서 동시에 한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들을 직관적으로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상계에 육바라밀을 끌어다 씁니다.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한데 이 에고가 한마음인 줄, 자기가 한마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중생심은 그렇게 지독히도 외롭고 정말 여기는 쓰디쓴 세계를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근데 한마음을 아는 순간 달디 단 세계로 바뀌어버린다는 게 저 원리 때문에 그래. 에고가 자기가 혼자 자기가 주체인 줄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에고의 입장에서 볼 때 무지와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에고가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 하는 아집과 이걸 인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고요. 그런데 법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고가 바라보는 이 세계들을 자기랑 별개의 세계로 집착해요. 자기랑 별개인데 자기가 가래하는, 사랑하는, 탐욕하는 세계로 집착해요. 그래서 나랑 이 세계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은 아집이 되고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 돼요. 무지와 아집과 어떤 차이일까요? 이 법집이 무지입니다. 예, 아집은 똑같이 아집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쭉 보통 무지와 아집은요, 제가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사실 아집은요, 본내장을 제가 아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지는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업장이에요. 2대 업장. 여러분 아시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 이유가 아집이 본내장이고 소지장이 법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차이 이거를 원효스님의 육성 강의로 들어볼게요. 뭐 육성 거의 그냥 생생하게 듣듯이 원효스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다 하듯이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지장과 번뇌장, 아직과 법집. 그게 결국은 사실은 두 개의 업장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는. 여러분 원래 한마음의 작용으로 전지전능한 한마음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작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주 제한된 작용밖에 못 부리는 거는 여러분 에고가 이 업장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에고의 이 업장을 최대한 줄여서 이 에고가 중도를 잘 밟을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 대승기신론의 입장은 이 에고를 날려버리자는 거죠. 아예 이 에고가 있으면 이거는 무지와 아집이 살아있게 되니까 에고를 아예 날려버려서 무지와 아집을 없애버리고 한마음 자체, 우리가 한마음 자체가 완전히 한마음 자체랑 하나가 되게 되면 한마음처럼 전지전능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개체 A가 닦은 공덕을 가지고 한마음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저런 능력을 부리는데 그때 이 전제되는 게 한 개체가 자기 마음을 관리해서 닦아준 그 업력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유지돼요. 뭔 소리냐면 쉬운 문제 같지만요. 이게 파고들면 자 보세요. 파고들면 여러분 아래아식에 여러분의 업장이 저장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래아식에 있는 이걸 하려면요, 한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아래아식에 있는 업장 중에 이 문제되는 요소들을 다 없애야 돼요. 에고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아래아식 안에서 다 없애서 여러분 이 개체성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이 아래아식이 원래 한마음 그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중생들은 다 이 업이 남아있죠. 근데 이 존재만 이 업이 없으려면 노력을 통해서 이 업들을 다 자기가 박살냈다는 이 업력 또한 남아있어야 돼요. 이 업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다시 이 아래아식은 업을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돼도 아래아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자기가 성취한 공덕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래아식이 존재하는 한에는 개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닦은 만큼 아니면 자기가 없앤 만큼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만 저는 했으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래아식이 존재하는 한에는 여러분 개체성이 존재하는, 그래서 아래아식이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원래 7식, 6식이 다 뻗어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덩어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듯이 아래아식이 있으면 7식, 6식, 5식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한 이론인 거죠. 이걸 다 박살내고 아래아식만 남겨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아식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게 하자. 그러면 다시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래아식에서? 다시 7식, 6식, 5식이 나와야 돼요. 결론은 다시 개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지금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려면 개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체성을 초월해야만 완전해진다고 하면서 결국 초월해진 뒤에 다시 개체성을 갖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 대승계신론식 설명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왜냐? 애초에 개체성에 대해 문제시 안 했으면 좋은데 개체와 개체성을 가진 것 자체가 근본 무명의 작용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다 지운 뒤에는 다시 개체성 가져도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이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아래하식의 업력 안에서 뭔가 그 모든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다 타파했다는 얘기죠. 타파하려면 타파했다는 한 개인의 노력이 유지돼야 돼요. 업력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 버리기. 이론상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힌두교는요. 아래아식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힌두교 이론에서 여러분 참나랑 하나가 되려면 힌두교의 아래아식에 해당되는 부띠가 박살 나야 돼요. 요가수트라 강의 보면 제가 다 얘기해놨습니다. 요가수트라 강의에서는 에고와 힌두교식은 이래요. 요가수트라 방식은. 이게 참나. 이게 유식하고 하면 십식이에요. 부띠. 부띠가 구식이자 팔식입니다. 인과를 관리할 때는 팔식, 그냥 그 자체의 청정한 모습은 구식. 그럼 그 아래 에고, 아힌카라라는 에고가 있어요. 그럼 에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요. 힌두교에서는 정확히 알아요. 부띠가 있으면 에고가 일어난다는 거를. 이게 이 부띠가 태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국에 해당되고. 자, 요가수트라 강의 핵심입니다. 부띠를 박살내지 않는 한 무국에서 쉴 수 없다. 요가수트라. 인도인들은 저것까지 알아요. 아래아식이 있으면 다시 현상세계에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아래아식을 안 없애야 돼요. 왜? 현상계에서 다시 부처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둘 다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대승의 모순은 뭐죠? 아래아식은 남기면서 개체성을 없앴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모순이고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어떤 모순에 빠진지 아세요? 요가수트라 강의 때 제가 했는데 부띠를 날려버리면요. 참나로 돌아간다는 건요. 원래 참나였는데 다시 나온 거 아닌가요? 현상계로? 다시 나오게 될 문제점이 생겨요. 논리적으로. 왜냐? 부띠가 깨달음의 업력을 보전해줘야 다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부띠마저 사라진다면 참나는 다시 에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왜? 원래 요가수트라 이론이 참나는 원래 고요했는데 균형이 깨지면서 에고의 세계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띠가 업력을 보존해, 깨달음의 업력을 보존해 주니까 부띠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깨닫지 않음으로 갈 수는 없는데 부띠마저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냐면요. 논리적으로 참나는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대승기신론은 그것도 알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열반에 들었다가 다시 중생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만 하지.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대책으로 제시한 게 우리는 아래아식이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려면 아래아식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한 개체의 노력이 계속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미타불의 아래아식인 거지 이미.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그 아래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체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접근하는 논리는요. 어떤 식으로든 모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속 시원하게 개체성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개체성 있는데 무지와 아집을 극도로 벗겨내면 현상계에서 부처의 직책을 맡게 돼 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은 개체성이 있는데 바로 부처라고 못하니까 열애의 직책을 수행하는 현상계 안에서 수행하는 존재 수직위, 받을 수 직책직, 열애의 직책을 받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그분이 부처님이야 그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화엄경식 논리로는 아미타불이 결국은 십지보살인 거예요. 개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능가경에서는 개체성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초기 불교처럼 아이씨 성불했으면 개체성이 사라져야지. 개체성이 왜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으면 전지전능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을 대승기신론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그런지 저만 저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저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안에서
이거 모르셔도 뭐 어디 가서 사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텐데요. 제가 요가수라 강의할 때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는 저걸 남 얘기로 안 보고 제가 해탈할 방법을 찾는 그 이 매뉴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면 이런 모순에 빠지는데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인도 논리를 따라가면은 내가 닦아놓던 이 성스러운 엄력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불교 이 대승귀신 논리로 말한다면은 내 엄력이 남아 있어야 내가 부처로서 활동하는데 결국 내 개체성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 모순에 빠져요. 결국 사실은 어중간한 선을 가고 있다. 이 이론들이. 그럴 바에는 화끈하게 화엄경처럼 개체성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개체성 또한 참나의 작용이 하고 가는 게 대승에 더 맞다는 거예요. 대승은 법공이라는 게 뭐죠? 오온이 본래 공이야. 에고 그럼 오온이 형성하는 게 뭔데요? 에고잖아요. 에고도 공이야 하고 가야 돼요.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대승귀신론에 이런 데서는 자꾸 에고를 극복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에고도 본래 공이야 하고 대승식으로 해법을 제시한 거는 저는 화엄경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엄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자, 지난 시간에 이거는 좀 이걸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또 그 뒷페이지 가면 또 나와요, 이야기가. 요 얘기를 제가 미리 해드렸어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 한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일으키는 여섯 가지 오염된 모습 보였죠. 팔식, 칠식, 육식 차원에서 보이는 오염상 지난 시간에 했죠. 기억하세요? 해볼까요? 육식의 오염부터 해볼까요? 무슨 오염이 있었죠? 육식이 일으키는 오염. 막 집착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육식의 오염은? 집착. 상응하는 오염이라는 건 뭐죠? 상응이라는 거는 마음의 주객이 찢어져 있다는 얘기죠. 주객이 찢어져서 주체가, 보세요. 이 많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상응한다는 건요. 주와 객이 찢어져서 서로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고와 세계가 찢어진 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식이나 육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상응이 붙으면 불상응은 주객이 나눠지기 전인 팔식 상태의 오염을 말하고요. 자, 주체와 객체가 찢어져서 집착하고 있는 오염. 그럼 주체가 객체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밖에 있는 대상한테 대해서 되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꾸 따지고 집착하는 오염, 집상염. 그 위에는요. 칠식 차원의 오염에 뭐가 있었죠? 이 집착이 집착의 더 근원에 어떤 오염이 있었죠? 부단, 끊어짐 없이 끊어짐이 없는 그런 오염, 상응하는 주와 객 사이에 끊어짐 없이 뭔가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오염, 이게 칠식의 오염이었죠. 근데 이 뭐가 끊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 뭐의 결과물이었죠? 이게 분별지 상응염, 예, 좋다 싫다를 분별해 놓은 것들이 그 과보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나타난 과보를 받아가지고 집착을 해내면 칠식과 육식의 아주 그냥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고로 끌고 가는 오염들이 저랬죠. 자, 이거는 저 상응하는 오염 세 가지였고요. 상응하지 않는 오염 세 가지 또 뭐가 있었죠? 팔식 상태 오염. 저기 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가볼까요? 자, 불상응 오염입니다. 불상응. 이게 오염이란 뜻이고 불상이라는 건 주객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근본업이 태초에 작동했던 오염. 근본업이 작동해서 뭘 만들어내죠? 능견심. 능이 보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오염. 능견심.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만들어지죠? 색깔이 나타나죠? 색깔, 모양을 나타내는 불상음 오염. 자, 이거는 아래하시기 하는 거예요. 자, 팔식 아래하시기에 이거는 어려운 말 잠깐만 쓸게요. 잊어버리세요. 예, 팔식의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입증하는 분. 이 부분은 견분, 팔식에서. 팔식에는요, 이렇게, 팔식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부분과 상분, 그 자기 안에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상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알아차리는 이 능력이 팔식이 있어요. 팔식은 유교에서 태극이죠. 음양이 쪼개져서 있는 세계죠. 쪼개져 있지만 통합돼 있죠.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찢어지지 않고 통합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사실 육바라밀의 저 종자들 때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상대를 자기가 알아요. 그러려면 주객이 나눠지면서 합쳐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 영역이 태극의 영역이에요. 무극은 그냥 순수 알아차림이라면 태극은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남이 없잖아요. 팔식에선 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그 힘이, 그 힘 중에 알아차리는 부분은 에고를 만들어내고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릴 때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게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에고와 세계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견분으로 해서 에고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칠식입니다. 에고는. 이 상분으로 인해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오식의 대상이 되죠. 오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식의 대상이 돼요. 그러고 나면, 자, 보세요. 그러고 나면, 자, 팔식에서, 팔식이 작동해서 에고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만들어지면, 에고와 세계가 찢어졌죠. 주객이. 주객이 찢어져가지고, 에고가 육식을 일으켜서, 그 오식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따지고, 이제 끊어지지 않고 집착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전부입니다. 마음에서 생멸이 일어나려면요,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오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염을 붙여서 설명하는 방식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대승기 신론에서 저걸 오염으로 봐버리면 극복 대상이죠. 오염은 맞는데, 오염이긴 한데 저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오염이라고만 알아버리면요,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고 끝나요. 근데 저게 오염이면서 동시에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요, 저거는 피할 수 없는 게 돼요. 우리가 현상계를 살아가려면 저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하지만 현상계 안에서 피할 수 없다.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라고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대승기 신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대승기 신론은 덜 대승적이다. 이름은 대승기 신론인데 덜 대승적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참나의 창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래아식의 견분은 절대 오염이라고 안 했어요. 유식학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오염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래아식은 예, 참나의 작용인데 근본업이라는 건요, 근본 무명이라는 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근본 무명은 뭐냐? 나와 세계를 만들려는 어떤 힘이요. 이 힘이 작동한다는 건 이게, 근데 대승기 신론에서도 대충 처리하는 게 이게 아래아식하고 둘이 아닙니다. 대승기 신론 입장에서도. 묘하죠. 아래아식 안에 근본 무명이 있다가 창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주 창조예요. 그래서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이 작업입니다. 아래아식 안에 무명이 있다가 창조가 시작되고요. 근본업이 동했다는 건요,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현식, 알아차리는 자가 형성되고, 그리고 실제 대상 세계가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알아차리는 자가 만들어지고 빛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좋다 싫다 따지기 시작하면서 에고가 작동하면서 이 번뇌가 만들어지고 번뇌가 깊어져요. 이러면서 우주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같으면 이렇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고 보시기에 좋더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기독교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고 끝나는데, 불교는 이렇게 해놓고 이 망할 놈의 우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이라면서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직 소승의 영향이다. 순수 대승이 아니다. 일체가 공하다라고 나갔다면 저렇게 말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대승기 신론은 끝없이 일체가 이러면서 이 일체가 공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공을 더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대승기 신론은 이런 논리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하다라고 대승기 신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라면 해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러면서 공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이걸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게, 저는 공을 제대로 지금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대승기 신론이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않다. 일체가 공하니까 이 현상계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오염 속에서
보살도를 꽃피울 생각을 바로 이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화엄경이 그래요. 화엄경이요. 12연기를 쫙 얘기하죠. 그럼 초기불교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12연기도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일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12연기도. 그렇죠? 무명에서 일어나서 12가지 그 연기가 돌아가는 얘기를 딱 해놓고 화엄경은 이래요. 이 연기가 비록 오염돼 있으나 하지만 중생들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연기를 벗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나는 이 오염 속에 살겠다라고 선언해. 이 선언이 없다는 거예요. 대승기신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12연기에서 벗어나야만 중생을 더 전지전능하게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스토리로 끝낸다는. 두 개가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화엄경 스토리랑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중생구제 못 하세요. 대승기신론식으로. 글렀죠. 아직 이게 안 돼. 이거 다 지우셔서 여러분 존재까지 없애셔야 진정한 부처가 돼서 전지전능해질 수 있다는. 뭐 깝깝하죠. 이 얘기 자체가. 화엄경은 어때요? 어차피 중생계를 안 떠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인 거예요. 십지보살이나 나나 중생계 못 떠나는 건 똑같죠. 공부가 좀 더 했냐 덜 했냐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당한 부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똑같으니까 조건이. 육바라밀 실력 차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이 느낌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화엄경은 게임 안에서 만렙을 추구한다면 대승기신도는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게임의 관리자가 되는 걸 목표로 시작하는 게임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관리자가 돼서 그냥 아무 때나 엄청난 캐릭으로 등장해가지고 그냥 막 아이템 쏘고 사라지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그 안에서 꾸준히 다 같이 구르면서 닦아서 만렙을 이룬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거 같이 나누고 또 아이템 또 이렇게 보시하면서 법보시, 게임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계를 완전히 벗어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요. 저는 대승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에요. 대승이라면 현상계가 공한 줄 안다면 왜냐? 제가 깨달은 바로는 현상계가 공한 줄 알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에고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에고가 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에고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대승기신호는 에고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명으로 인해서 에고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 제가 그 입장을 달리하지만 자, 이 입장을 또 존중해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오염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의견이 달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꼭 없애야 될 오염으로 이해하시기보다 이런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라면 오염으로 인해서 현상계에 그런 많은 그 무지와 아집의 그런 작용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염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면 자, 이 오염, 이 여섯 가지 오염, 이 여섯 가지 오염이 아까 이제까지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이 팔식과 요 두 개는 칠식이요, 요건 육식이요. 요거를 뭐라고 했느냐? 생멸상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생멸상. 우리 마음에는 생멸상이 있다. 자, 보세요. 한마음 본체는 텅 비어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뭐가 펼쳐져요? 끝없이 생멸하고 생하고 멸하면 사라져. 이거를 그려놓으면 이게 태극이 됩니다. 끝없이 생하고 멸해요. 생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멸. 마음의 생멸상을 그려놓으면 저렇게 돼요.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 마음들 때문에 끝없이 현상계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불러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멸상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근본 무명 때문이에요. 자, 근본 무명은 어디 있겠어요? 에고에 있겠어요? 한마음에 있겠어요? 한마음에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자,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근본 무명이 원래 한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본 무명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한마음 안에 본체 형상 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마음의 작용을 없앨 수가 있나요? 그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건요. 이 마음의 생멸이에요. 이게 심진여문이고 이게 심생멸문인데 생멸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대승기신호는 생멸문을 인정하면서 생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생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생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오염이라 이거 못 쓸 것들이라 근본무명이 일으킨 건데 근본무명은 한마음이니까 논리가 이래요. 한마음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한 마음이 그건 좀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걸 없애버리면 한 마음도 이걸 이제 못 일으키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거를 여기까지 추적해서 싹 없애버리면 근본 무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없애버리고 나면 근본 무명도 깨진 게 되죠. 왜? 근본 무명의 작용이 이걸 일으키는 건데 이걸 안 일으키게 했으니 근본 무명도 작동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발상이죠. 이렇게 해서 우주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 무명을 없앨 수 있다. 절대 못 없애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이 얘기는 말도 아닌 소리. 체험해보면 말도 아닌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셔서 이런 말이 말같이 좀 너무 심한 말이에요. 말같이 들린다. 저는 항상 막 칭찬하다가 막 욕하죠. 못된 버릇인데 막 좋은 건 너무 좋다고 하다가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고 막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헤매겠어요. 제가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다 믿고 가면 여러분 헤매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없앨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걸 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대승이에요. 법공관이에요. 저는 법공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걸 없애야 될 대상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저 또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법공관입니다. 법공관으로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논리가. 그래서 한마음의 작용이, 한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은 한마음의 전지전능한 힘인데 한마음이 이 우주를, 에고를 창조하는 걸 누가 막아요? 그리고 내가 에고가 거기서 나를 없애서 한마음한테 한방 매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근본 무명 또한 한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걸 힌두교에서, 힌두교인들은 잘 알아요. 저 근본 무명을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 브라만과 마야가 다르다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가 깊어지면 브라만과 마야가 하나라는 걸 알고 끝나요, 결국에. 근데 힌두교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요. 브라만과 마야가 하나라면서 꼭 현상계에서 마야를 없애고 탈출해야겠다고 주장해요, 결론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인도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인도적 사유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공정하게 마야의 세계도 인정해주는 것 같이 나오면서 대승기신론도 그래, 다 근본 무명의 작용이긴 하지만 만물이 본래 공해라고 해놓고 굳이 만물을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게 인도인들한테 발견된 공통의 모습입니다. 힌두교나 저런 초기불교나 대승불교에서까지 보여요. 그래도 대승불교가 대단한 게 일체가 공하니까 그걸 긍정하겠다는 논리들도 또 더 개발된 게 있다는 거. 보살도를 통해 극복하자는 그 주장들, 화엄경 같은 위대한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걸 대승 또 높이 칩니다. 힌두교랑 달리 높이 칩니다. 힌두교랑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죠. 한 구절만 보고 쉬겠습니다. 오염된 마음, 자 이겁니다. 오염된 여섯 가지 마음을, 자 이걸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지금 대승기신 논처자는 이 여섯 가지가 다 번뇌장이다. 번뇌장이다. 이걸 번뇌장이라고 하니, 제가 아집이라고도 불렀죠. 번뇌장, 아집이라고 하니 어떤 역할을 해요? 장애라는 거 뭘 가린다는 거죠. 뭘 가릴까요? 이 번뇌장이. 자, 보세요. 이 여섯 가지 오염, 즉 마음의 생멸상은 뭘 가릴까요? 진여의 근본적 지혜를 가려버린다. 진여가 갖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지혜, 진리에 대한 지혜를 가려버린다. 이거는 뭐냐면요. 진여의 근본적 지혜라는 건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한테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생멸상이 일어나면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번뇌장의 특징이고요. 무명의 특징은요, 자 근본 무명은요 이거예요. 한마음 안에 들어있는 여섯 가지 오염을 일으켰던 이 실체인데 근본 무명과 이걸 왜 구분하냐면요, 근본 무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무지예요. 무지.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이 여섯 가지 오염들은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들이고요. 무지는요, 참나의 그 광명함을 가려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 우주에 내가 제일 귀해라는 엉뚱한 생각을 만들게 한 거는 정보의 차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무명은 지적인 겁니다. 지금 근본 무명은, 무명은 그냥 그랬지만 지혜의 장애라고 본 거예요. 지적인 장애다. 소지장.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만든 그 장애, 즉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집이라고 부르니 뭘 막았을까요? 세간의 자연업에 의한 지혜를 막아버렸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자, 여러분 마음이 아집으로 물들게 되면요, 괴로워집니다. 심적으로, 심리적 장애예요. 이것만 구분할게요. 무지는 직접 장애면요, 알아야 할 걸 모르게 만든 장애면, 아집은 심리적 장애예요. 예. 그러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이 근본 이 무명은 참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참나랑 하나였는데, 참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참나로부터 여러분을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막아가지고 근본 무명이 참나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니까, 무지가 생기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하다 하고 아집이 생긴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아집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의 성질이 다르니까, 자 보세요. 번뇌장은 뭘 막느냐? 여러분이 열반에 안주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진여에 안주하는 걸 막아요. 괴롭게 만들어서. 진여에 안주하면 진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참나가 원래 육바라밀로 생겼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정액상수도 못 들게 막는 게 이 번뇌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요동시켜서 고요하게 만드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반에 안주하는 걸, 참나에 안주하는 걸 막는 힘을 지금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의 장애. 여러분 마음을 괴롭혀서 진리에 안주해서 진리와 하나 되는 걸 막고 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지혜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지혜를 막고 있는 요소도 있는데, 일단 번뇌장은 진리와 하나 되는 걸 막고 있어요. 열반에 드는 걸 막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여의 근본적 지혜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인데 왜 지혜를, 이게 심리적 장애인데 왜 지혜를 막지?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나랑 만나는 걸 막으니까 참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명은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세간의 자연업에 의한 지혜를 막아버렸다는 건요. 여러분 보세요. 한마음의 본체와 형상을 이해하는 걸 막았다는 얘기고요. 근본업은 여섯 가지 그 염심 번뇌장은 근본 무명은요.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음의 이 작용의 영역까지 현상의 전체를 이해하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더 깊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아집이 생기기 때문에, 아집은 번뇌죠. 번뇌 없애는 거는 더 그 순서상 더 빠른데, 지혜 없애는 게 더 어려워요. 몰라서 생기는 아집을 계속 아집만 없앤다고 없앨 수가 없거든요. 참나를 몰라서 생기는 그 지혜를, 참나가 아는 걸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참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게 만들어버리면요, 나는 에고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번뇌 속에서. 그래서 이 번뇌 오염도 시작은 지적인 오염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 근본 무명에서 여섯 가지 염심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굳이 구별해서 이게 이렇게 꽉 꼭 이렇게 찢어서 얘기할 건 아닌데, 대승기신론 저자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찢어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통합적으로 더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좀 찢어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자면, 무명은 뭘 막아버렸냐? 법집을 막았다는 거죠. 법집을 막았다는 건요, 여러분이 에고를 통해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에고가 열반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는 게 지금 여섯 가지 오염, 번뇌장이었으면, 여러분이 세계를 이해하는 걸 막고 있는 거는 근본 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무명은 사실은 이런 여섯 가지 오염을 일으킨 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적 장애라는 측면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 장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남처럼 보이고 여러분과 별개로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세계의 인과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대상들이 이해가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열반에 들어가는 걸 막고, 두 번째 지적인 장애, 심리적 장애는 열반에 드는 걸 막고, 지적인 장애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걸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소지장만 없으면 여러분은 우주의 모든 인과를 비로자나불처럼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집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집은 언제쯤이면 벗어났다고 우리가 보는지 아세요?
아집을 완벽히 없애려면 보세요. 아집을 완벽히 없애려면 법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역시 무지가 있으면 아집은 생겨나니까. 하지만 아집이 있더라도 아집이 진리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 열반에 드는 걸 막지 못할 정도까지 닦으실 수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7지보살, 8지보살. 그래서 7지보살부터는 아집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아집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무지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예전부터 유식학이나 이런 모든 불교 교학 체계가 7지 이상이 되면 아집은 벗어났다고 봐요. 법집은 언제 벗어나요? 불지가 돼야. 10지도 못 벗어나요. 10지도 아직 개체성이 있으니까. 완벽히 개체성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우주 정보를 비로라나불처럼 꿰뚫어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본 무명은 작동하니까 개체성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욕심낼 만하죠. 대승기 신원이 자꾸 근본 무명까지만 그럼 타파하면 전지전능해질 수 있잖아 하는 이 욕심이 만들어낸 게 유식학 능가경 대승기 신론 체계예요.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의견에 반대하셔도 좋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십지보살까지 가서 얘기하자고요. 다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제 의견이 대승기 신론 의견과 다르다는 얘기만 드린 거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십지 정도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확 사라져버려 아니면 뭐 계속 그냥 가 말어 이거는 십지보살 되신 뒤에 고민하셔도 되니까 제 얘기 듣고 뭐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건 궁극의 경지에 가서 어떻게 달라지냐 얘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 얘기를 미리 들으는 이유는 여러분한테도 관계가 돼 있어요. 현상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으로 보시라 진짜로 참나의 눈으로 보시면 현상계랑 싸울 필요가 없고 이런 무리한 이론도 전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중생심 그대로 가지고 자 제가 이 대승기 신론 이걸 참 못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할 바에 여러분 지금 한마음에 이 에고가 중생심의 근원인데 한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에고와 세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생심이 그대로 한마음이죠. 뭐 중생심의 대상인 이 세계나 중생심 자체 에고 자체도요 다 이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 공이에요. 이걸 알면 지금 구원이 오지 않으세요? 지금 구원이 와야 돼요. 나와 세계가 다 공이라고? 참나라고? 그럼 난 뭐하지? 깨어서 바라보시면서 뭐 하실 거예요? 정해쌍수탁 깨어서 육바람을 하면서 살아가실 분이죠. 지금 여기서 바로 불보살이 돼서 한마음이 원래 온전하니까 지금 한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면 찰나라도 보살이 돼버려요 바로. 그런데 이 대승기 신원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에고가 있는 한은 답이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나요. 에고가 있는 한은 이거 온전한 답이 아닌데 이러면 대승정신이 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한 줄 알아야 돼. 따로 열반 없고 따로 정토 없고 여기서 오직 육바라밀 할 뿐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사명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있는 사명 내가 이 직장 이 나라의 일원으로 있는 사명 이 별의 일원으로 있는 사명은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하라는 거지 우주가 내 역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역량 가지고 여기서 육바라밀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가진 재료 가지고 육바라밀 하시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적인 어떤 위인보다 뛰어난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각자대로 엄청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동등한 육바라밀 작용을 여러분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위인들이나 하는 것 같은 거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뛰어난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보살 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 못난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서만 하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한 마음이 터져나면 성령이 작동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협조만 하면 너의 에고가 협조만 해주면 내가 잘나서 뭘 한다 그러면 망치고요. 에고가 협조만 해주면 그리고 해양만 잘한다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왜? 비로자나불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지금 지상에 나오려는 걸요. 여러분이 악착같이 받고 있네. 나오지 마세요. 지금 무지와 아집의 힘을 받아서 사탄의 힘을 받아서 이게 기독교식 얘기하면 무지와 아집이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받아서 사탄 도와주세요. 지금 아버지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의 자식들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버지 자식이 아니란 건 아닌데 넌 지금 사탄 자식처럼 굴고 있어 이거죠. 독사 자식처럼 굴고 있어 지금. 아버지가 혹시나 세상에 구현될까 봐 막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들한테. 그런 말 나올만 하죠. 육바라밀만 하면 되는데 악착같이 안 해요. 육바라밀을. 선정에 들면 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 보여주기 위한 그 위선을 떨고 있어요. 그럼 육바라밀이 죽어버려요. 그 하느님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직자가 아니라 제일 앞에서 하느님을 막고 있는 사람. 내가 막을 테니 중생들아 타락해라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그런데 여러분이 협조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물밀듯이 참나의 능력이 나와버립니다. 비로자나불의 능력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기특한 말이 나오고 육바라밀 분석을 했더니 깨어서 분석을 했더니 기특한 말이 나오고 기특한 행동이 나와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미입니다. 바로 가능해요. 이렇게 무슨 일체가 공한데 무슨 뭐 부처가 된 뒤에 전지전능해지고 이런 저는 이런 게 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된다고 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요. 5분 쉬고 다시 할게요.